안녕하세요, 노루입니다. 산으로 왔고요. 오늘은 좀 느지막하게 소고기 넘치 싸 먹는 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왔습니다. 아, 이곳에서는 지금 전에 도둑이랑 도둑 군락지랑 그리고 또 작은 삼 그리고 또 여기는 또 가지버섯이랑 이런 게또 나요. 그래서 이 주변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서 도둑도 괜찮은 거 있으면 좀 갖다가 저녁에 좀 구워서 먹으려고요. 이렇게 한번 왔습니다. 여기는 호장군도 좀 있어요. 호장군도 있고 하는데 아마 그런 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워낙에 다녔어요. 한번 천천히 한번 보고 그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잣나위 버섯입니다. 잣나위 버섯이고요. 올한해 이만큼 성장을 했네요. 보시면은 이만큼 성장을 했어요. 이만큼이 깨끗한 부분이 성장한 부분이고요. 어디 밑에 볼까요? 여보세요. 깨끗하잖아요. 그쵸? 성장한 부분들이 이렇게 확실히 티가 나죠? 에이, 근데 전체적으로 위에는 너무 지저분해요. 맛 좋은 가지버섯들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맛 좋은 가지버섯들이 올라오고요. 아, 이거 지금 맛있어요. 저 아래까지 있네요. 저 아래까지 있고요. 가지버섯을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가지버섯들은 계속 보입니다. 계속 보이고요. 아, 먹을 만큼만 가져갈 거예요. 먹을 만큼만 가져가서 어제 남은 소고기랑 다시 한번 구워서 먹어야죠. 서리버섯이라고 하죠. 흰털깍대기 버섯이요. 예, 이 흰털깍대기 버섯들은 지금 완전히 여기 쫙 펴서 노균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깨끗해요. 그래도 노균화가 됐어도요. 근데 저는 그냥 두고 갈 겁니다, 오늘. 아, 정말 어린 애기 도라지가 하나가 이렇게 있네요. 이거 보세요. 애기 도라지도 요즘은 이 정도도 다 캐버리니까 보기 힘들어요, 갈수록. 거미입니다, 거미. 거미가 이렇게 붙어 있었네요. 너무 예쁘죠? 보시면 이렇게 삼지교엽초들은 계속 보여요. 삼지교엽초들은 계속 있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산지교엽초들은 중간중간 해가지고 이 정도씩 계속 보이긴 해요. 저는 삼지교엽초들을 좀 갖다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고, 삼지교엽초 보세요. 삼지교엽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싱싱하죠, 아직은요. 야, 저 안쪽에도 있고요. 싱싱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보시면 진삼도 한 뿌리 있네요. 진삼도 한 뿌리 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씨앗들을 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진삼들도 자라는 곳은 꽤 자라요. 근데 뭐 보이면 보이는 대로 사람들이 가져가니까 그래서 잘안 보이는 거죠. 가녀린 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산내박이라는 식물이고요. 예, 산내박이라는 식물이고서 신경 안정에 참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뿌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달랑 나서 이렇게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바람에 흔들거리는 산내박 참 이쁘네요. 삼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전에 여기서 삼두를 갖다가 두고 왔어요. 그 삼을 보러 왔고 여기서 삼이 자라기 충분한 곳이잖아요. 이곳을 한번 천천히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의 발자국입니다. 이게 사람의 발자국이고요.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저희가 삶을 둔 곳까지 올라갔네요. 올라가 볼 이유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올라가는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삶이 자라던 걸 두고 왔었는데요. 그 각구의 삶도 없어졌네요. 누군가 이미 그 어린 삶도 가져갔네요. 여기 이리 어린 각구의 삼은 하나 있습니다. 각구의 삼은 있고요. 아, 전에 두고 왔던 삼들은 하나도 없어졌어요. 모든 삼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 상구의 삼이 어린 삼이 하나 또 있습니다. 어린 상구의 삼이 있고요. 어린 상구의 삼이 이렇게 하나 있네요. 참. 오늘 상구는 못 보나 했더니 상구가 이렇게 있네요, 있기는. 아, 진짜 이 바닥이 너무 좋아요. 여기다가 삼밭을 하면 기가 막히겠어요. 삼뿐만 아니라 다른 농작물을 해도, 산염초를 해도 정말 잘 자라겠어요. 이렇게 물도 흐르는 데가 있고, 습이 적당한 게 아주 좋습니다. 햇빛도 차단하고, 야, 최고의 자리 같아요. 이렇게 의아리 덩크리 있습니다. 여기 하나가 있고 또 이쪽에도 이렇게 의아리가 또 있습니다. 여기도 또 있고요. 의아리들이 이렇게 있네요. 의아리들이 있고요. 여기도 의아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의아리 덩크리들입니다. 의아리 덩크리들이고 이렇게 보면 이게 씨앗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의아리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우리도 허리 아프고 한데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약초입니다. 그리고 또 독성은 있어도요, 잘 먹으면 좋아요, 이게. 어느 정도, 통증을 완화시켜주는데 확실히 효과적인 그러한 식물입니다. 호장근이 자라는 곳에 이렇게 도덕들이 있었어요. 그죠? 예, 도덕줄기고요, 이게. 도덕들이 있었고, 아, 여기 도덕이 군락으로 상당히 많이 자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보이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니구나. 이렇게 도덕, 보시면 씨앗도 이렇게 다, 떨어지고 이렇게 도덕은 있네요. 도덕들이 있고요. 보이시죠? 도덕 줄기들.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씨앗이 떨어지고, 이렇게 씨앗을 맺고 있습니다. 맺고 있고, 여기가 전체가 다 더덕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렇게 여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더덕들은 많이 있고요. 더덕들은 있습니다. 더덕 줄기들도 있고. 어디 좀만 더 보자. 여기, 이렇게 왜 꺾였을까요? 얘는 왜 죽었을까요? 어디 보자. 여기가 이렇게 잘려있네.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덕줄기는 그래도 바닥에는 있네요. 그대로 있고요. 아마 짐승들이 다니면서 다싹 때를 갖다 자르고 다닌 것 같아요. 줄기를 갖다가. 도덕들입니다. 이렇게. 도덕들은 있어요. 가만있어 봐. 천천히 찾아봐야 될것 같긴 하긴 한데, 저번에 보다는 더덕이 안 보여요. 온통 더덕이었는데, 사람 손을 탄것 같아요. 그 많던 더덕이 사람 손을 타고 없어진 것 같아요. 한번 천천히 찾아볼게요. 지금 보면은 바닥에는 이렇게, 어린 더덕들이 많아요. 이것도 더덕죽이고, 이거 보세요. 다 어린 더덕들입니다. 이게 씨가 떨어져서, 이 주변에서는 어린 도덕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네요. 네, 이런 게다 도덕들이고요. 이거 보세요. 다 어린 도덕들입니다. 도덕이 바닥에 진짜 많네요. 이 어린 도덕들이. 어우. 엄청나게 많아요. 도덕이. 이게 다 도덕입니다. 여기 진짜 많은데요, 애기들은. 여기 이렇게
호장근들이 있고요. 이게 호장근입니다. 아, 이 여성분들에게 정말 좋은 호장근이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씨들은 다 연그렸어요. 도덕들이 씨들은 다 연그렸고, 이곳에서 도덕 좀좀 했습니다. 자연산 도덕 좀 해가지고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도덕을 두드려 가지고요. 잘게 찢을 겁니다. 찢어 가지고 고추장 양념에다가 참기름 해 가지고요. 무쳐 가지고 고기를 구워서요. 같이 먹을 겁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도덕 향 좋고 자연산 도덕의 향도 좋고요. 맛도 좋고. 건강을 생각해서 한번 먹어 보는 거고요. 그렇죠? 오늘도 이것저것 조금씩 보고 그러고 이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꼬맹아, 까미야! 아니, 애들이요. 까미야! 꼬맹아, 일로 올라와봐. 야! 아유, 저 녀석들. 야, 이놈아! 까미야! 뭐 하는 거야, 거기서? 일로 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까미. 아유,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이게 뭐 하고 다녔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애교쟁이. 아이고, 애교쟁이. 아이고, 이거, 이거. 애교쟁이. 어유, 그렇게 좋아. 아이고, 이뻐라. 왜 그렇게 다녔어? 아유, 이거 봐. 에이, 할아버지가 할게. 전 지금 노간주 나무 하나 갖다가요. 스틱 하나 만드는 중입니다. 노간주 나무는요, 굉장히 단단해요. 단단하면서 그 나무가 휘어짐이 없어요. 그래서 잘 부러지지가 않아요. 이거 보시다시피 이렇게 속껍질까지 벗겨내면 이 안에가 이렇게 투명하죠? 이렇게 아주 단단해 보이잖아요. 이래가지고 좀 건조를 많이 시키면요, 아주 가지고 다니기 진짜 좋은 그런 스틱이 되는 거죠. 지팡이가 됩니다. 어제 먹고 소고기가 남았어요. 이 소고기에다가 도덕을 양념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기름에다 소고기 기름에다가 한번 구울 겁니다. 굽고 나서 그다음에 고기를 다시 구운 고기를 잘라서 다시 한번 여기다 구워서 그래서 먹을 겁니다. 고기가 다 구워졌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도덕을 한번 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먹을 정도로 도덕을 좀 해왔습니다. 한 도덕을 좀 해왔고요. 양념해서 묻혀놓고 이걸 갖다 굽고 여기다 다시 고기를 구울 겁니다. 자, 지금 뭐 불빛 때문에 잘안 보여도요, 그냥 봐주세요. 어디 맛을 한번 봐볼까요? 하나만. 맛있어. 맛있어. 야, 이렇게 다시 소고기랑 다시 한번 이렇게 잘 구워줍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해서 먹을 겁니다. 자, 다 만들어 왔습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맛있고. 너무 맛있게 됐어요. 오늘 이렇게 저녁을 먹겠습니다.